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 머리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처음 읽거나 자, 이 성경을 자꾸 읽고 싶은데 이거 뭐 전부 사람 이름에 지명 이름에 족보죠 이름에 또뭐저 뭔가 전쟁 이야기가 뭐 지명 이름 그 지방의 이름들 이건 뭐알 수도 없는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읽어도 읽어도 이게 골치 아프다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거를 이제 개요라 해야 됩니까? 구성을 딱 알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모두 신구약이 66권이잖아요. 3구 27. 신약은 27권. 구약은 39, 27. 그렇게 놓고 보면 복잡하다, 두껍다, 막 이러는데 이 이야기는 전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책.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계시록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구약처럼 계시록에는 다시 오신다. 심판하러. 노아의 홍수, 바벨탑, 하나님 심판하시듯이. 왜냐하면 세상이 악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데도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이걸 이제 펼치다 보니까 두껍다, 지명이다, 사람이 됩니다, 온통 전쟁이다, 지방 이름이다, 이래서, 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40명, 이게 성경을 누가 썼느냐, 약 40명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글을 쓴 책입니다. 1600년에 걸쳐서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이제 40여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쓴 책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죠. 1장에. 천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뭐부터요? 바다와 땅을 가르고, 하늘에 해가 있게 하고, 별이 있게 하고, 달이 있게 하고, 그 다음 식물이 있게 하고, 동물이 있게 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뭐라 그러시느냐? 참 좋다, 참 좋다, 하나님이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무 좋다. 이래. 참 좋다,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안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성품으로 지었으니까, 내 형상으로,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을, 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단이 살짝 와서는, 야, 하나님 구속받지 말고 하나님 없어도 돼. 네 마음대로 살면 돼. 너가 하나님도 될수 있어. 세상 네 마음대로 살지. 그 유혹에 빠져서 첫 조상,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지어버립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원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죄. 내 조상이, 제 첫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놓고 하면 죄의 아들, 죄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고 살아간다 이렇게. 그 죄를 하나님이 이제 설마 나아지겠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아담 이후로 그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계속 그러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건 아니다. 인간 내가 잘못 만들었다 이러면서 한번 썰어버리죠. 이게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때좀 물로 40일간 종일토록 비가 와서 모든 것이 잠기고 아라라산이라는 산 위에 방주가 멈추면서 그곳에 멈추면서 이제 세상을 한번 멸합니다. 자, 이제 다시 또 노아를 통해서 자손들이 탄생하면서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인간들이 또 많아지니까 번성하니까 모여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 하나님 뭔데 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벨탑이라는 11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바벨탑은 하나님 보니까 이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아름답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데 전부 욕망이고 전쟁이고 자기 욕심들 이 쌓여가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는 흩어버립니다, 인간들을. 그리고는 안 되겠다. 아, 이래가지고는 이건 도저히 안 돼. 내가 지명하는 백성을 만들어 놓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이 못된 인간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저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는 하란에서, 야,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내가 가르치는 땅에 네가 올래?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막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뭐여 오라 해놓고 말이지, 자식도 안 주고, 전쟁도 해놔. 참아봐라, 참아봐라. 된다.
정말 되어 가면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시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지금 뭡니까?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유대인, 팔레스타인, 이슬람, 그리고 우리 기독교. 다 그 세 종교가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쭉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창세기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 12장에서 쭉 가다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다?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삭을 놓고. 이삭은 뭐 자기가 번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성경이 간단하다 그랬습니다. 26장, 28장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 아들이 야곱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우리 한번 공부했잖아요. 형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자식을 놓는데 열두 자식을 낳았다. 이 열두 지파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점점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요셉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또 37장부터 48장 요셉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야기를 끌어가라고 있는 이게 이제 율법서다. 구약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작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그게 출애굽기, 신명기에 보면 십계명,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지켜야 된다 하면서 레위기에 보면 이제 레위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제사 드리고 너희들이 뭘 지켜야 되고 뭘 안 해야 되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그러니까 이걸 보고 율법서다. 이렇게. 그 다섯 권을 앞에 배우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죠. 쭉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어떻게 역사하고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가? 이야기가 역사서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백성들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쭉 풀어놓은 것이 여호수아서부터 어디까지요? 에스더까지다. 에스더까지 12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쭉 가면서 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다. 그 중간에 보면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욥기, 욥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아가서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소통하면서 겪었던 지혜서들을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저렇게 사는 게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이런 거를 이제 지혜서다, 시가서다, 지혜서다. 하나님하고 교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마지막이 되죠. 선지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대변인을 세운 거죠. 대통령 대변인, 그죠? 청와대 대변인 있듯이 하나님의 대변인 선지자를 한 명 불러놓고 너는 오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저렇게 전해라. 대변인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하지 마라 한다. 이건 해라 한다. 하라 한다. 이걸 지켜야 된다. 너희들 왜 그러느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선지서가 그 뒤에 이사야서부터 쭉 그러니까 이사 그것도 대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다섯 권은 이제 쭉 활동이 많았다는 거죠. 대선지서 양이 많습니다. 그다음 소선지서, 그다음부터는 호세아부터 저 마지막 말라기까지 거기 보면 나훔, 미가, 우리가 아는 요나 그죠?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면서 에스더, 스바냐 막 쭉쭉 나오. 이렇게 구성되어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율법 하나, 그다음 뭡니까 역사 하나, 그다음 시가서 빼고, 그다음 뭡니까 선지자 대변인들을 통해서 선지자. 그럼 신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는 하나님의 뭐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쪽이 사도행전 행전까지다. 역사서죠. 또 구약하고 똑같은 겁니다. 보고 나면 아 구약의 역사서가 여호수아서부터 너희 에스더까지 에스더까지 같으면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를 적어놓은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다음 선지 편지가 나옵니다. 서신서 이게 구약이 뭡니까 이게 구약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활동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 제자들이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일반 세상에 가서 어떻게 이것을 보여주며 사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맞는지 안 맞는지 따라오려면 따라오세요.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서신서가 구약이 뭡니까?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요 했듯이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거기 보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마지막 전부 서신들을 거기는 뭐 베드로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쭉 해서 이게 21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가 있다? 계시록이 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왜? 왜 다시 오셔야 됩니까? 세상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세상 악은 안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더 전쟁과 부패와 타락과 그렇게 되면 어떻게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왜 다시 심판이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날지 살아있을 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재림은 있어요. 왜? 악이 끝이 없으니까. 악이 끝이 없을 때 홍수로 노아의 홍수로 완전히 썰었듯이 이 악은 끝이 나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게 계시록의 이야기다. 성경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걸 이제 전체를 보고 성경을 이제 부분적으로 읽어가면 아, 요거는 하나님이 요렇게 요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 사회상 그 당시 부패 타락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런 전쟁과 타락과 부패와 이런 게 생겨 욕망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똑같은 인간인데 고통받고 비참하고 자살하고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을 내가 만들어놨는데 이것들이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전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용서도 안 하고 이런 언젠가는 다시 이게 마지막이 될 거다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재림은 예수님이 재림은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이 땅의 하늘나라 천국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 이런 구원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참 좋았다 너희들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들 보니까 했던 그 창세 전에 죄악을 아담으로부터 죄를 짓기 전에 참 좋았다 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 이 우리가 죄성을 원래부터 아담부터 내려온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점점 부패되고 타락되어져가는 욕망에 쌓여져가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우리가 해보자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와 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하자. 이것이 그 얼마나 여러분 이 우리 인간의 죄상이 악랄하면 이게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상 같으면 그 십자가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최악의 인간이 만들어놓은 최악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너희들의 죄가 그만큼 악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저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안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다시 회복하자,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과 함께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는 죄 그거 떨쳐버리고 가자. 왜? 예수님이 이기셨다. 이 수많은 악 중에서도 예수님은 다 이기시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믿는데도 뭐 구원은 좋은 거지 뭐 교회 가면 복 받지 뭐 하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건 기쁨이다. 늘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풀어주시나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하는 이 삶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이 십자가 믿는다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걸이의 시작, 인생의 출발점이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초점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자꾸 대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꾸 우리가 읽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전체를 보고 보면 너무 재밌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자꾸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참 성경 말씀 듣는 거 말고 읽는 사람 요새 참 없다는데 우리 점수 가지고 그래도 새벽에 와서 계속 읽는 분도 계십니다.